Yo, let's get it!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입니다. What's good? I'm 247chillin.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chillin. 오늘 굉장히 특별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뭐 매일 에피소드가 다 특별하지만 이거는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정말 많이 만들었었는데, 제가 유튜브 상에서 들었던 크메르 힙합 중에 처음으로 듣는 드릴입니다. 드릴. 야, 이제 드디어 캄보디아에도 드릴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감각을 아는, 멋을 아는 래퍼들은 또 빨리빨리 이 드릴 음악을 갖고 옵니다. 바로 영 스파이더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거든요. I'm from Cambodia YSP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 올라온 거 보고 음악 딱 한 30초 듣고 너무 반갑더라고. 저는 다른 나라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말했어요. 저는 드릴 음악을 정말 좋아했고, 이미 뭐 동남아의 캄보디아를 제외한 이제 좀 몇몇 나라들이 드릴 음악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태국이 요즘 가장 많은 드릴 음악들이 나오고 있는 나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제 몇몇 래퍼들이 드릴 음악을 시도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크메르 힙합씬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드릴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국 사람들은 힙합과 드릴은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크메르 랩 음악에 드릴 음악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대단합니다, 영 스파이더. 제가 주목하는 래퍼인데 굉장히 하이되는 음악을 갖고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가사는 모르지만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Young Spider의 I'm from Cambodia YSP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드릴이라니, 이럴 수가. 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음악이 공개될 때 많은 크메르 힙합 아티스트들이 많이 주목할 곡이 될 것 같아요. 아, 이 목소리가, 와. 후, 목소리가 굉장히 돕해버리고 러해버리니까, 와, 이게 완전 드릴 래퍼의 어떤 바이브들을 많이 갖고 있어. 일단 두 가지 음악 스타일이 있습니다. 영국 UK 스타일이 있고, 또 미국 스타일이 또 따로 있죠. 이 음악은 이제 굳이 스타일을 나누자면 UK 바이브에 가까운 드릴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 아이. 야, 크메르 래퍼들 중에 이 드릴 음악을 가져오는 래퍼가 나오길 나는 바랬거든. 아, 드디어 나왔네. 오우. YSP, Young Spider YSP, I'm from Cambodia YSP. 나이키 트랙스트도 좋아요. 이 드릴 음악에 나이키만한 좋은 아이템이 없어. 이런 음악은 목소리가 좀 라이트한 래퍼보다는 확실히 덥하고 로한 래퍼들한테 어드밴테이지가 많이 주어지는 장르예요. 오. 그리고 테크니컬적인 랩 스킬이 있어야 이 드릴 음악을 멋있게 구사할 수가 있거든. 아, 이 하이햇 소리. 이거지. 오우. 아, 이거 비트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너무 궁금하네.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이야, 드디어 크메르 랩씬의 드릴 음악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날이 오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기가 그지 없었어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드릴 음악들이 조금씩은 많이 알려져 있고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꽤나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 크메르 래퍼들이 언제는 한 번은 이런 음악을 누가 한번 가지고 오지? 라고 좀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스파이더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이거는 목소리가 가볍거나 어떻게 보면은 좀 하이한 톤을 가진 래퍼들보다는 러하고 좀 도파한 느낌을 가진 래퍼들이 랩을 뱉어야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는 노래예요. 그냥 제가 들은 느낌은 존나 좋아요. 존나 좋고 새로운 거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 물론 외국에서는 성행하는 거지만 이 씬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누군가가 하면은 그 사람이 최초가 되는 거니까. 이게 최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초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크메르 래퍼들이 어떤 새로운 음악이 올라오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매일 디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게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크메르 래퍼들의 랩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떡상에 쓰면 하는 래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영스파이더가 떡상을 할 것 같아. 좀 저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게 있으면은 앞으로 많이 성장할 여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